다이어트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와. 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운동은 하지 못하지만 센터 가서 인바디를 찍어 왔죠. 사실상 일주일에 4kg 감량이 맞거든요. 거의 다 체지방. 골격근량은 달랑 300g 빠졌고요. 아주 잘하고 있다. 참은 만큼 보람이 있더라. 과체중의 비만을 하루빨리 떼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일주일에 4kg면 물론 초반에 단식까지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 지금 여기 밑에서 여기 달라지더라니까? 좀 씻어야겠다. 오늘은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때우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먹고 남은 목살수육 샐러드랑 닭간살 샐러드 먹을 거고, 버섯도 볶아 먹을 거예요. 대파고요. 소금을 아예 안 넣는 건좀 그러니까 진짜 반꼬집 넣었어요. 반꼬집. 올리브오일은 추천하는 오일이죠. 맛있겠죠? 고기가 잘 데워졌죠? 썰어놓고 보니까 굳이 닭가슴살까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오리엔탈.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채. 어젯밤부터 오삼불고기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염분 폭탄이고 삼겹살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고 언제 먹을 수 있지? 느타리 버섯은 웬만하면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 알죠? 항상 싸고 맛있어. 진짜 맛있죠. 제가 지금 저녁으로다가 이 쉐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2주차부터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아, 지금 옆집 삼겹살 냄새 너무 쎄. 아, 근데 지방은 또안 되잖아. 닭가슴살이나 먹어야 되나? 어차피 계획이 없었던 식사니까 심플하게 먹을까요? 오늘의 저녁 메뉴, 참치 계란말이를 해서. 너무 단백질이죠? 기름이 걱정되시겠죠? 와, 참치 이만큼이면은 소금 간은 따로 안 할게요. 염분은 최소화, 참치도 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밥 대신에 두부를, 이렇게 두부를 으깨서. 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오삼불고기가 생각이 떠나질 않네.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수분 잘 날려주면 두부가 밥처럼 먹기 괜찮거든요. 두부밥. 망했어요. 보통 계란 삶아주다가. 계란 요리는 또 죽은 거 살리는 맛에.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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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마지막은 버섯까지. 야채부터 먹을게요. 두부예요, 두부. 올리브 오일에 구웠고, 계란, 참치, 부추, 소금간 안 했습니다. 안 싱거운데?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일부러 의식해서 소금을 적게 먹으니까 입맛도 좀 싱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 소중한 저녁 식사를 나눠줬습니다. 어, 근데 반찬이랑 밥 대신 두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밥 먹는 것 같네. 일단 참치 계란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굽는 형태의 조리법이 별로 안 좋다고는 하셨는데 여기는 색깔이 좀 난 거고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이런 색깔을 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일도 올리브오일 썼으니까 괜찮게 보시지 않을까? 혹시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어제 타놓은 단백질 쉐이크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복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24시간 공복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공복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안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스위치온에서 이 24시간 공복이라는 건 저녁을 먹었으면 다음날에 저녁 먹으면 그 시간을 24시간이라고 잡는 거예요. 식사 텀을 24시간 두는 거죠. 제가 토요일날 김치볶음밥 해드리는 그 행사가 있어요, 철원에서. 그 전날 제가 전처리를 하느라 만들면서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은 안 되고 내일밖에 없네요. 목요일밖에 없네요, 목요일밖에. 그러면 오늘 점심을 먹고 쉐이크 먹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단식. 이거 어제 타놨잖아요. 이 프로틴에 크런키처럼 이제 씹을 거리라고 들어있는데 그게 어제 타놓으니까 이게 뻥튀기 뿌려놓은 것 같네. 식혜 밥알 같기도 하고 바로바로 타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을 한번 나가서 먹어볼까요? 콘센트를 교체하고 있어요. 새삥 밥이 맛있더라고. 찌개도 국물 안 먹고 건더기, 두부, 해산물 이런 거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밥은 누룽지 포함하면 절반 정도는 남긴 거고, 햄은 가공육이라 안 먹었어요. 햄 볶을 때 들어간 당근, 양파만 먹었어. 보쌈 당연히 다 먹었고, 무김치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일반식치고 깔끔했다. 근데 아쉬운 건 쌈이 없었어요. 보쌈은 왜 당연히 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쌈이 없어서 녹색 채소가 좀 부족했다. 공사 현장에서 녹차 쉐이크를 마시니까 시멘트 먼지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시멘트 이제 그 이 벽면 안에 있는 성면가루? 그런 냄새가 약간 녹차 냄새랑 비슷한데? 집안에 있는 거 다 갈고 있어요. 남자의 공구 보쉬. 갈색 흰색 2번이고요 초록색 3번이요 빡센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내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물만 먹는. 자, 그래서 오늘 먹어볼 건 양장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섯, 오징어, 부추, 적채, 양파, 버섯, 당근, 계란 다 허용식품이에요. 완전 개구시죠? 다만 양장피는 덜어내야지. 요것만 덜어내면 완전 허용식품만 남게 되거든요. 다 야채예요, 야채. 소스도 하나 정도만 넣으면 괜찮겠다는 생각. 너무 합리화인가? 이게 많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가 볼록 솟아있는 그릇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소스가 좀 적기는 하다. 약간 싱겁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은 메뉴를 잘 찾아내죠. 맛 좋아요, 맛 좋아. 요즘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지 막 등도 결리고 그래요. 그럴 때는 식초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겨자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단식, 금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햄을 좀 먹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샐러드인데? 양장피에서 양장피를 빼니까 그냥 샐러드예요. 합리화 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 대놓고 허용식품. 식단이에요, 식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있는 그릇이라 이거 먹어봐야 얼마 안 돼. 내일은 늦잠 자야겠다. 배고프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그냥 머리하러 왔습니다. 공복으로다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공복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없어.
지금 이제 몸이 기초대사량을 줄일까 말까 고민할 타이밍이란 말이죠. 지금 빠르게 집에 가서 8시쯤에는 밥을 먹는 걸로. 아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닭부터 손질 해놓고 시작할게요. 와 단식은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쉽지가 않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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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닭을 그냥 부어서 놀라셨겠지만 데쳐내는 겁니다. 생닭이 싱크대에 닿으면 싱크대가 오염되거든요. 닭 씻어올게요. 데친 닭에 물 1리터, 마늘, 대파. 요 친구들은 뒤에서 끓이고요. 새우 손질을 합니다. 국물이 1리터면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닭 먼저 푹 끓여놓은 다음에 새우를 추가를 하면은 간을 좀 싱겁게 해도 감칠맛이 폭발할 거니까 맛있을 겁니다. 버섯은 원래 한 팩 사이즈 정도만. 느타리 참 좋아하죠? 요즘 비싼 배추입니다. 알배기가 6,000원이에요. 배추는 그냥 반으로 잘라서 겉절이 느낌으로 겉들을 먹는 야채만 이만큼. 자, 소스에 들어갈 마늘. 요즘 매운 게 땡겨서 청양고추를 좀 샀습니다. 절반은 탕에 넣을게요. 간장, 올리고당 살짝, 식초, 겨자, 육수 한 국자. 소스! 개굿. 어우 매워. 어우 매워. 버섯 투하. 배추도 투하. 팽이도 투하. 고추도 투하. 국간장만 센터에 살짝. 얼마나 맛있게요. 짜자자. 우리 아직 안 들어간 게 있죠? 짜자자. 새우구이 아닙니다. 아 힘들었어 오늘. 와 단식 너무 힘들어. 단백질 쉐이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쉐이크 먹는 게 공복감을 많이 줄여줘요. 쉐이크 안 먹으면은 정말 힘듭니다. 자자자. 닭 한 마리입니다. 자 아래쪽 닭부터 건져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국물. 이게 다이어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 자극적으로 먹고 살았구나. 국물 너무 좋다. 뽀얀 국물 보이세요? 먹살부터 먹어볼게요. 배추도. 여러분 놀랍겠지만 이 메뉴를 만드는데 재료값이 10,000원이 채 들지 않았습니다. 닭 4,950원, 새우 3,300원, 배추가 좀 비싸구나. 배추가 한 1,000원 채 들어갔겠다. 10,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살겠다 진짜. 마늘. 고추랑 양념장을 이렇게 올려서 배추를 얹어서 요라고. 아. 잘 잤네요. 살이 다시 쪘나봐. 오늘은 점심때 김치볶음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의 공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공복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줄여야 되나 할 때 속았지? 하면서 밥을 몸에 넣어주는 김치볶음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완전 유일하게 오늘 변수. 김치에 가공육에 설탕까지.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라서 안 먹고 있었던 건데 어떡합니까? 내일 제가 행사가 있는 걸. 아 이거 어떡하나. 계란이랑 같이.
좋다. 마치 전투와 같았던 30인분의 김치볶음밥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저녁을 먹는데 어제 남은 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거에 닭가슴살을 하나 추가했어요. 양이 애매할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없이 먹으려면 양을 조금 추가해야겠다 싶어서. 어제보다 더 맛있지 않을까? 진해. 그리고 중요한 게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침 쉐이크, 점심 일반식, 오후 쉐이크 간식, 저녁 식사. 요게 먹기 힘들더라고요. 공복이 안 되니까. 아니 처음에 4일은 배가 이제 먹은 게 없으니까 쉐이크가 4개가 들어갔는데 이 식사를 병행하니까 단백질 쉐이크가 하루 한 번밖에 아침 한 끼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가 조금 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짧은 기간 내에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일단 이거 먹고 저는 철원으로 가야 돼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네. 12시가 됐는데 이제 도착했어요. 와, 힘드네. 자야겠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철원 오대살 축제. 저희가 참여할 오대살 축제에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와, 저 가마솥에 밥 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저 우리 마술이 형님께서 앉아서 이 정도 차 쓰면은 뭐 훌륭하죠? 수율 봐. 우와. 잘 자요. 오늘은 13일이고요. 어제 아침부터 행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라이브를 해서 붙였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좀 처리가 되면서 오늘부터는 웨이트를 병행을 할 겁니다. 운동은 주 3회, 웨이트는 이틀, 하루는 풀 유산소. 아, 귀가 지금 먹먹해요. 귀가 너무 힘들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을 먹을 겁니다. 일단 미역이 허용된 식품이면서도 영양가도 많고 요오드도 있고 포만감도 주고 미역국을 슴슴하게 끓여놓은 게 있어요. 저걸 이제 국밥처럼 해서 현미밥 조금이랑 해서 점심 먹겠습니다. 김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없이 먹겠습니다. 부채살 넣고 끓인 미역국입니다. 아, 팔 떨리는 거 봐 이거. 와 씨. 간이 너무 세졌는데요?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국물 요리가 땡기면 먹기는 하되 간은 평소보다 싱거워야 된다 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쫄아서 그런지 싱겁게 했는데 조금 간이 세졌어요. 그래서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 끼를 먹도록 하고. 두부 미역국 여기에 들깨 살짝. 이게 식단을 신경 쓰면서 먹다 보니까 나름 염분을 줄이고 먹었을 때의 간이 있잖아요. 그걸 대충 알겠어. 두부 들깨 부채살 미역국. 들깨가루 약간 구수한 맛이 이 싱거워진 국물의 밀도를 높여준달까? 김치가 정말 아쉽긴 하네. 그 김치 그 안쪽 꼬덕하니 살아있는 것. 김치는 익었지만 아직 식감이 아삭하게 살아있는 그 속심지 쪽. 어딘지 몰라요? 아니.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안쪽, 안쪽에 여기 이렇게 먹는다는 뜻이지. 알려드리려고, 먹은 거 알려드리려고. 아, 나 김치 너무 맛있는데? 오늘 저녁은 뭐 할 것도 없어요. 자, 사태살을 똑같이 요리를 할 건데, 세로를 한 번 더 잘라줄 거예요. 물 500, 후추 톡톡톡.
톡, 톡. 저번엔 수육으로 국간장 넣었었는데 오늘은 진간장 한 숟가락. 20분 뒤에 만나죠. 아... 얼굴로 고기를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짜자잔. 고기가 기가 막히게 익었잖아요. 이 국물 그대로 다 쓰셔도 돼요. 올리고당 약간, 후추 더. 이렇게 국물이 살짝 졸았을 때 이렇게, 물론 설탕 액상과당 때려 넣은 것만큼 그렇게 맛있지는 않겠지만 이 다이어트 하는 중에 식단 하는 개념으로다가 먹기에는 충분히 맛있을 겁니다. 냉탕 냉탕 굴소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원래 여기다 설탕 두 숟갈은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오늘 14일 됐습니다. 운동을 뒤늦게 시작해서 근육량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보다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맛있게 먹긴 했는데 단맛이 좀 아쉬웠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양파를 넣는 거야.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덮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양파를 어제 왜 빼먹었을까. 식감도 좋아졌고 맛도 단맛이 올라가니까 평소 맛던 맛에 더 근접해졌어요. 후딱 먹고 일하러 가야 돼요. 일을 하고 왔는데 뭐 일에 대해서 뭐 다 얘기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중요한 거는 운동과 식단 아니겠습니까? 압력솥에 오늘도 어김없이 마늘, 대파. 사실 돼지고기는 뭐 쌈장으로 다 끝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식단용이라 이것저것 맛을 넣을 수도 없잖아요. 물 400ml만 넣을게요. 쌈장 한 숟가락 딱 넣고 후추 좀 넣고. 집에 뭐 이런 술 같은 거 남아있으면 대충 좀 넣고 소리 나가서 중불로 15분 뜬들이기 5분만 하면 돼. 고기만 먹기 심심하니까 간단하게 양파라도. 양파를 조금 볶아서 올리브오일 살짝만, 후추. 뭐 소금 간을 하면 더 맛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럴 처지는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폐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라니까 실제로 피부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독소가 배출이 되는 느낌이 있어. 고기에도 지금 압력이 차가지고 써놨는데 고기에서 소리가 나요. 요런 거는 덩어리로다가 썰어도 맛있거든요. 일단 지방질이 있는 부분 목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이거는 원래 앞다리살로 해도 맛있는 거잖아요. 목살로, 물론 수입산이긴 하지만. 네이스 쌈장. 2주차 마지막 끼니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솔로 보면서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치온 2주차 결과 보고입니다. 체중은 0.8kg 줄었고요. 기초대사량은 35가 늘었고요. 골격근량은 800g 늘었습니다. 체지방량이 무려 2.4kg가 빠졌고요.
아쉽게도 내장 지방은 그대로네요. 다음 주에 뵙죠.